안녕하세요. 오늘은 뭔 얘기를 하면서 밥을 먹을 거냐면은 여행 다들 많이 가시나요? 거빈주님은요? 저는 별로 가족 여행 했을 때만 많이 가는 것 같아요. 그런 말들이 많이 하잖아요. 여행하면 뭔가 여행을 통해서 경험을 많이 얻는다. 여행 가면 경험을 많이 얻는다. 맞는 것 같아요. 저는 내가 성인 되고 나서 처음 해외를 가봤거든요. 처음에 일본에 갔어요. 친구들이랑 일본 후쿠오카를 갔는데 그 이후에 벌써 많이 갔지. 독일, 체코. 체코도 갔었어? 와. 일본 또 가고, 홍콩 가고, 베트남, 필리핀. 와, 거의 2, 3년 사이 아니야? 거의 뭐 나의 문화. 1년 동안 간 거지? 1년 동안. 가능해요? 근데 저 1년 동안 많이 성장한 것도 같고, 외국인인 적이 처음이잖아, 밖에 나가서. 그래서 외국인들이 한국 오면, 왜 저런 걸 왜 하지? 이런 거 느낄 때가 많았거든. 근데 그거 내가 똑같이 하고 있더라고. 예를 들면? 예를 들면은 어제도 강남에 약국에서 갔는데 닭갈비를 먹어봤다. 닭갈비가 막 17,000원이잖아. 근데 외국인들이 막 바글바글 하더라고. 먹어봤는데 그냥 그런 맛이야.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왜 17,000원짜리 닭갈비를 여기서 먹는 거지? 이런 것처럼 확실히 뭔가 처음 외국인이어 보니까 다 낯서니까 어쩔 수가 없더라고. 그 외국인의 입장이니까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는. 그래서 그런 게 좀 이해가 됐어. 사실 우리 이제 성인 되고 나서 교통카드 걱정을 잘 안 하잖아. 그지. 처음에 파리 갔을 때 너무 복잡한 거야. 그지. 내가 뭘 사야 되는지도 모르겠고, 내가 제대로 찍은 건지도 모르겠는데 기사님도 막 안 됐다 됐다 말도 안 해주고. 몰라. 난 무임승차했을지도 몰라. 그래서 외국을 한 번도 안 가본 친구가 있다면은 가까운 사람 한번 가보면 좋을 것 같아. 성인 되고 나서. 그리고 막 한 번도 안 가본 친구들 대상으로 해외여행비 지원해주는 거 있지 않아? 서울시. 그런 것도 있어. 서울시도 있고 다운세단도 있고. 약간 그런 것도 재밌을 것 같아. 뭔가 나를 많이 배려해주지 않은 땅에서 뭔가 요청해야 되고 이런 것들. 맞아. 나한테 관심 하나도 없는데 나가서 도와달라고 해야 돼. 그냥 던져진 느낌. 근데 생각해보면 그 사람들도 모르니까 그냥 못 도와주는 거잖아.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막 아무도 날 도와주지 않아요 이런 느낌. 아니면 완전 친절하면서 그럴 수도 있어. 내가 베트남 갔을 때 다낭도 갔었거든. 근데 거기 사람들 진짜 친절하고 난 처음에 막 소매치기나 뭐 택시비, 바가지 이런 것만 걱정을 갖다가 그 택시 기사님이 계속 막 우리한테 말을 거는 거야. 자기네 택시 타라고. 그래서 왜 그러지? 막 사기인가? 이랬는데 내 핸드폰을 이렇게 낚아채는 거야. 그래서 엄청 무서웠거든. 근데 갑자기 그랩이라는 앱에서 할인 쿠폰을 적용해주고 기사님을 불러주고. 너무 스윗하신데? 언어는 안 통하니까 무슨 상황인지 난 모르잖아. 근데 막 할인 쿠폰 적용해주고 기사님 불렀는데 막 못 오시니까 막 본인이 전화해서 막 여기라고 막 알려주시고 그런 경험도 할 수 있어. 와, 이런 여행서를 처음 들어본 것 같아. 그리고 일본이 너무 좋아. 음식이 다 너무 맛있어. 처음 갈 땐 되게 좋은 나라인 것 같아. 가깝기도 하고 약간 음식도 많이 먹어봤던 것들이 많으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. 문화가 비슷하니까. 그쵸. 일본은 혼자 갔다 왔거든? 이번 4월 달인가? 근데 개강하고 갔는데 너무 좋더라고. 뭔가 옛날 지브리 마을 속 온 것 같기도 하고. 혼자 가보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. 나 혼자 갔었잖아, 유럽. 아, 그치. 유럽을 혼자 다녔었어요? 상상도 못할 일인데. 진짜 최고야. 우와. 그러면 막 중간에 막 돌발 상황 이런 것도 엄청 많지. 돌발 상황? 핸드폰을. 아, 그런 것도 있을 수 잃어버렸죠. 근데 어떻게 됐어? 다행히 돌아오기 마지막 날 하룻밤만 자면 되는 상황이었어서 그때 이제 내가 공항을 파리 인 파리 아웃을 했거든, 비행기를. 그래서 다른 나라에 있다가 파리로 돌아와서 하룻밤을 자고 집에 오는 거였는데 그 다른 나라에서 기차를 타려고 가는 중에 도전을 맞은 거야. 어쩔 수 없이 기차 시간 때문에 찾지도 못하고 그냥 기차역에서 택시 타고 호텔 가서 호텔에 이르지로 말했더니 그러면 내일 택시를 불러주겠다 공항 가는 거라서 그렇게 해달라 하고 호텔에서만 있다가. 그러면 핸드폰 안에 뭐 여권 정보나 비행기 이런 거 다 있지 않아? 그런 거 어떻게 했어? 아이패드에도 넣어놓고 이런 게 유럽 되게 위험하다고 그래서 다 뽑아놨었어. 우와. 근데 사실 그 와중에 나 아이패드 보면서 한식당 찾아가서 밥 먹고 너무 배고픈데. 약간 지금 소원이거든요. 유럽 혼자 이렇게 가보고 돌아보는 거. 근데 생각하면 되게 설레기도 하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. 그래서 뭐 잘못되면 누가 나 도와주지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. 왜 한국인 많아? 근데 이제 대학 다니다 보면 거기로 교환학생 가는 친구들 많을 거란 말이야. 꼭 자기가 안 가봐도 그런 친구들을 약간 활용하는 것도. 사실 많이 이제 다니다 보면은 또 이제 자신감도 좀 생길 수 있을 것 같고. 그러면 또 혼자 가보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.
외국 가면 좋은 게 우리나라랑 자연 환경이 완전 다르잖아. 그런 거 느껴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. 응. 뉴욕 가면 해가 막 9시에 지고 그러니까 그런 게 너무 좋았어. 그 독일에 바이마르에 갔었는데 너무 좋은 거야. 시골 동네고 완전. 거기 막 게테 박물관 가고 우와. 도서관 가고 너무너무 좋았어. 그리고 막 거기서 갑자기 갔는데 공원에서 공연을 한대. 그 플라이 미 투 더 문 노래 알아? 그 갑자기 그걸로 막 콘서트를 한다는 거야. 비 맞으면서 막 보고 그런 거 우연한 경험도 너무 좋은 거 같아. 낭만이다 되게. 진짜 완전 낭만이야. 이 현지인들이 외국인들한테 말하는 거 되게 좋아한다? 맞아, 맞아. 그래서 막 나 막 뮤지컬을 보러 갔는데 그 옆자리에 앉은 우리 또래 영국 남자가 계속 막 말거는 거야. 이 사람 뭐지? 인신매매 하는 거 아닌가? 이랬는데 근데 막 그냥 이 뮤지컬 처음 보냐? 이러면서 난 처음 본다 했더니 아 그럼 자기가 설명해 주겠다. 우와 그래라 했는데 그 시작하고 보니까 자기 보느라 바빠서 설명도 안 해주고 아 그냥 봤어.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 되게 말 잘 안 걸잖아, 모르는 사람한테. 근데 그 사람들은 말을 쉽게 걸고 또 인사도 쉽게 해. 말 일단 걸어놓고 끝까지 대화를 나눠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또 옆사람 오지 옆사람이랑 말하고. 맞아. 되게 신기한 문화? 뭐라? 문화 차이인 것 같네, 그런 것들이. 다양한 나라를 가보는 그런 선진국도 가보고 우리나라보다 좀 늦게 발전하고 있는 나라도 가보고 안전한 곳 위주로 가보면. 다들 어디 가보고 싶어요? 난 미국에서 야구를 보고 싶어요. 미국 동부. 저번에 서부를 가봤는데 이제 서부가 완전 좀 자연 이런 느낌이고 동부가 좀 화려한 도시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. 근데 자연환경도 좋긴 좋았는데 조금 다른 것도 느껴보고 싶다 해서 이번엔 다른 쪽으로 가. 뉴욕을 너무 가고 싶어. 아마 미국 가고 싶어. 그 거기 스피어 알아? 구 모양 어디? 공연장 미국에 그 LED 뭐라고? 공연장 이름이 스피어거든? 동그래. 그래서 앞뒤로 LED가 박혀있거든? 어디나? LA였나? 라스베가스인가? 둘 중 하나 있거든? 근데 미국 항공권이 최근에도 싸더라. 새로 생긴 항공사들이 많거든? 직항인데 왕복 한 90만원? 보통 원래 왕복 경유까지 해야지 한 90만원 하는데 직항은 한 130, 150까지. 네, 그럼 저희 오늘 여행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봤습니다. 근데 저는 아직 혼자서 여행하는 걸 못 해봤는데 얘기를 하면 할수록 혼자서 여행을 가보고 싶다. 여러분들도 수능 얼마 안 남았으니까 끝날 때까지 진짜 조금만 더 힘내고 이제 딱 끝나면 여행 탁! 여러분들 응원합니다. 안녕! 바이바이!